왜? 어디 갔다 오냐? 왜? 놀이공원 갔다 왔나? 왜? 놀이공원 갔다 왔나? 안 돼. 그럼 너는 태연이가 마음에 든다? 뭘 들은 거야? 어?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아 잠깐만 나. 그러니까. 어, 다시 천천히. 태연이가 마음에 들어서 태연 선택한 게 아니다. 어? 강릉의 김정은 좀 다르지 않나? 다르지 않을까? 달라야죠 좀. 전략은 뭐 저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원툴이에요. 문자 왔쇼. 문자 왔쇼. 문자 왔어. 너 안 왔어? 나 오. 오 옆에 둘이 같이 있을 때 같이 있어. 근데 뭐? 그거 왔을 것 같은데. 와 옆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낸 사람들끼리. 아 기분 좋겠다. 저거 결과를 봤는데도 말 안 하고 서로 저러고 있는 게 너무 설렌다. 어, 어. 정확히 어느 순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바람을 쐬고 있었고 그냥 그 순간 되게 예뻐 보였던 것 같아. 둥구랑 은하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물론 다른 둘 다 각자 매력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 은하기에 막 창문 열어주고 물 한 입 마실게 하면 이게 물 뚜껑 따서 이렇게 주는 거라든지 이런 진짜 진짜 사소한 것들이 저는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섬세하다. 아, 저런 디테일이 있었구나. 아, 맞아. 애들 그거 한 거 봤어. 들었어? 애칭한 거? 어, 들었어. 그래도 우리께 제일 막상 하면 설레지 않았을까? 어, 나도 그 생각했어. 응. 그래서 그랬나? 뭐가? 방금 문자가. 아! 아이고! 나는 지은 씨가 난 이렇게 한 방씩 날리는 그래, 얘기를 했어. 심쿵하게 하는 그 아, 아주 대단해. 그래서 그랬나로 노래 하나 내고 싶다. 그래서 그랬나. 오늘 왜 설렜어? 궁금해? 궁금하지. 다정해서? 너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없다고? 와서 처음 설렜어, 그냥.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확실하게 느꼈으니까. 사실 저는 이미 지은이를 제 인생에서 정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시 만나니까 또 설렐 수 있는 걸 보면은 애초에 지은이는 뭐 저한테 설렘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다시 사람이라는 게 3년만 지나도 뭐 1년만 지나도 오랜만에 보면 또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확실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랑 또 다르게. 이걸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응? 중고랑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아, 아니 왜? 근데 저건 무슨 심리예요? 왜 얘기하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중구의 마음을 좀 확인하러 확인하는 것과 정말 그냥 나 이제 은하기랑 뭔가 이렇게 지금 좀 분위기가 좋은데 얘기하는 게 마음 편해서 본인 마음 편하려거나. 어디 갔어 근데 진짜. 나갔다 올래? 그래 그럴까? 아 근데 배고프긴 해. 우리 나갈래? 너 배 안 고파 근데? 고파. 나보다 적게 먹었잖아. 그냥 컵라면 딱 먹고 올래 나가서 그러면. 그럼 나갈래? 죽을라나? 그래. 더 입을까? 프레시아 해보자고. 괜찮지 않아 지금? 아, 나 뭔가 이거 입기 좀 그런데 빌려볼까? 좀 그런 거 있어? 후드 같은 거? 자켓 입을래 내 거? 응? 어.
꺼내줄게 내가. 맞긴 맞을걸? 진짜? 어. 고마워. 살짝 그때 저를 좀 은근 걱정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그때. 그때 좀 다시 좀 뭐야? 또 좀 괜찮은데? 아, 대지 어떡해? 잘 어울리는데? 두둥. 아, 또 마주치는 거 아니야? 근데 지은 씨를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죠? 아, 맞아요, 지은 씨가. 그죠? 네, 중구 씨를. 아, 어떻게 타이밍이 아니야. 마주치잖아. 아, 진짜. 어디였다 오냐? 왜? 어디였다 오냐? 왜? 놀이공원 갔다 왔나 봐. 왜? 놀이공원 갔다 왔나 봐. 근데 그걸 모르면서 타이밍을. 잠깐만. 나간다, 저렇게? 이게 뭐야? 아, 아니. 안 돼. 뭐야, 그거 안 되지 않아요? 저거는? 좀 그렇죠. 근데 어? 왜? 응? 왜? 나갈 거야? 우리 산책하러 가기로 했다고 해줘야지 이제. 아니 산책하러 가자고 자기가 옷 빌려줘놓고선 저렇게 바로 가버려요? 중구 씨도 자기가 지금 산책을 가야 되지만 넷이랑 이게 더 그치. 가고 싶었던 거. 그래서 그렇지. 그냥 따라간 거.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아직은 지은 씨에게 마음이 더 있는 상황이니까. 중구 씨 안 돼요. 나중에 만나면 혼 한번 내주세요. 네. 아, 정말. 아마 중구는 너네랑 못 갈 듯 산책.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왜? 지은이랑 얘기하러 왔을 것 같은데. 얘기하러 온 것 같아. 아, 나 이거 한번 써봐야 돼? 얼마든지. 어때? 응. 저걸 왜 써봐? 같이 갈래? 나 자리에 채워줄까? 그럴래? 어디로 갈 생각이었어? 정하고 있었어. 나 여기 다 파악했어. 아, 진짜? 그러니까 호수를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둘 중 하나. 아 맞아. 호수. 아 경포. 호수는 안 가봤다. 나랑 진아 지금 약간 힘이 없거든. 아 그래 왜 왜? 진짜. 우리 산책할 힘. 아니 한 산책하면서 약간 리프레시 할라 했어. 아, 그럼 가자. 산책하러 나온 거라고. 체크? 산책. 산책. 아 진짜? 응. 나 원래 밤 산책 너랑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응. 되게 의외였어요. 나랑 할 얘기가 왜 남아있지? 왜 운명적이었죠? 중구한테도 친구 이상으로는 생각이 안 든다라는 마음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밤 산책을 시간을 이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둘이 다른 감정으로 나갔네요. 아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솔직하게 너한테 다 말해도 돼? 아, 다 말해줄게 그럼 나도. 나 먼저? 응. 궁금한 거 있어? 그냥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도 돼. 나 오늘 얘기해볼까? 응. 아니 어제 밤부터. 그래. 어제 밤부터 이제 너랑 데이트 끝나고 응. 태연이가 오는 거지. 산책 가자는 거야. 응. 그때 태연이랑 같이 바다를 갔지. 근데 이제 나갈 때도 약간 난 근데 힘들었어. 응. 바다 가서 뭐 재밌게 놀고 하다가 이제 태연이도 이제 낮바다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근데 내가 거기서 말 실수를 했어. 아 내일 같이 낮바다 보러 가자고. 와우. 미친다. 그걸 뭐라고 말해. 말 실수를 이제 바다 가자고 한 걸 말 실수라고. 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해명하는 거를 나
나중에 태은 씨가 본다면 정말 배신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애초에 낮에 보러 가자고 말을 하실 만든가. 그러니까 이게 말실수라고. 그러니까 나가는 것보다 귀찮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행동 자체가 잘못. 아 그래 그러네. 제 바다 구경 잘하고 이제 들어갔지. 그리고 어제 약속도 했으니까 나는 태연이를 지목을 했고 데이트를 하게 됐지. 아 처음에 그거 하늘 자전거인가? 자전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갔어 이렇게. 무서웠어. 하여튼 힘들었다가 밥 먹으러 갔지. 그게 오늘 일입니다. 그럼 너는 태연이가 마음에 든다? 뭘 들은 거야? 어?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아 잠깐만 나. 그러니까 다시 천천히. 태연이가 마음에 들어서 태연 선택한 게 아니다. 어? 아, 나 잘해봤어. 아, 참나. 아 이거 방송 나가는데. 아. 중구 씨. 중구 씨는 형컷 못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형컷 불가능해요. 그래, 그래. 누구랑도 불가능해. 나 진짜 너한테 다 솔직하게 얘기한다. 어. 나는 응. 어제 저녁에 너랑 와인도 먹고 이래가지고 약간 살짝 아직 가요. 살짝 있는 상태였어. 그때도 빨갰어. 그때까지 약간 내 마음이 알쏭달쏭 한 70%? 응. 나쁜 쪽으로 였거든. 어.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70%였거든. 응. 그리고 잠이 들어버린 거야. 응. 한 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태은이가 딱 마침 그때 들어오는 거야.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근데 그때까지 내가 살짝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오해? 나는 왜냐면은 너가 먼저 태은이한테 가서 산책 가자 하고 이제 둘이 간 줄 알았던 거야, 나는. 응. 오해를 해서 아 그러니까 내가 태연이한테 가자 했다고? 어 아 어 그렇게 80%가 됐지. 야 넌 너의 아, 이거, 혹시 얘기 제목이 100%로 가는 길인가? 아, 그 안 좋은 쪽이라는 게 아까 너가 친구 이상으로 안 보인다. 너가 친구 이상으로 안 보인다. 예, 그러니까 100이 친구인 거지 그런 건가? 그렇지. 아 친구 이상으로 안 보인다가 80%라는 거지. 아이고. 지은 씨 입장에서 되게 큰 용기를 그쵸? 낸 거죠, 정말도. 아, 잠깐만. 나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별 개 많다. 그치. 아. 아직 내가 은하계가. 너 별 보는 거 안 좋아해? 말 돌려! 그냥, 아, 그리구나. 응. 응? 뭐라고? 그리고 나 뭐. 별 보는 거 안 좋아하냐? 아, 뭐 말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 은하기가? 친구 이상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설레긴 했어. 진짜 오늘? 응. 발장 깰래? 맞지? 중퇴 볼래? 아니야 미안한 거야. 어. 괜찮은데. 근데 오늘 문자 온 게 워딩이 그 계약 연애라 했잖아. 응. 그냥 데이트가 아니고 이제 연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때 좀 후회를 했어 나는. 그냥 지은이 고를 걸. 물론 약속은 했지만. 응. 내가 약간. 문자를 해석을 잘 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어. 약간 그것 때문에도 아, 나 왜 이러지? 나 잘 못하지?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그게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 이제 정확히 기억해. 그때 설렘 투표했었단 말이야. 딱 문자 와가지고 생각을 하려 했거든. 앞에 이제 태연이 듣고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멀티 안 돼서 그때 태연 찍었거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너 찍을 걸 그때 또 생각했던 것 같아. 난 오늘 데이트할 때는 너랑 더 편했던 것 같아. 나랑 더 편했다고? 응, 너랑 할 때가 더 재밌기도 했고. 태연이보다 너랑 있을 때 편하기도 했고 더 재밌기도 했어. 나는 편한 사람 좋아해, 그리고. 솔직히 난 너랑 있으면 그냥 편하다? 나도 되게 편해. 그냥 친구같이 몇 년 본 친구만 그냥 편해. 아, 난 근데 그런 반응 되게 좋아하긴 해.
그러면 약간 내가 특별한 사람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착각이 아닐 텐데? 특별한가? 특별한 거지. 그치? 그냥 제가 너무 계속 중우한테 여지를 주운 게 아닌 거. 주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너가 남자로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또 못 하겠어서 돌려 말하다 보니까 말이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슬슬 돌아가자. 그래? 나 너의 마음이 그러면 은하기로 많이 굳어졌어? 아니면 좀 더 알아봐야 알 것 같아? 솔직히 은하이랑 있으면 좀 설레. 오. 근데 나는 약간 헷갈리는 게 이게 그런 컨셉이어서 은영이가 더 그런 건지. 어, 그리고 하나 더. 왜? 왜 은하이가 나를? 호감이 있지? 아, 근데 저 제가 의심병인가 봐요. 은하이가 저에 대한 마음을 못 믿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못 믿겠어요. 은하이가 나를? 왜? 근데 나 은하기에 대한 마음이 확실히 스치는 거야. 어느 정도의 호감일 수는 있는데 호감이 이게 호감이야. 중국어로 비해서는 확실히 호감이죠? 오늘 은하기랑 데이트를 하고 아 은하기랑은 좀 설레네? 그럼 진짜 중국어랑은 친구 같은 느낌이다. 검은색팀 나가려고 했었던 제일 큰 이유가 그 얘기가 제일 컸거든. 맨날 좀 얘기하면서 이제 친구가 나한테 태연이랑 뭐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그걸 좀 하는 말이 너랑 있으면 편하다고 근데 나 편한 거 좋아한다고 그러면 너가 더 좋다는 거지. 너 아까 약간 친구 같은 스탠스 나왔다 그랬잖아. 그걸 오늘 얘기했어? 좀 계속 돌려 말하다가 결국엔 말을 했어. 그냥 난 너가 친구로 이런 걸 안 보이는 거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 걔는 말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아, 얘기하겠다. 너가 했던 말의 의도를 그런 뉘앙스를 흘린 것 같아. 엄마가 제일 흘렸다 그랬어, 얘기했다 그랬어. 살짝 친구 그 이상으로는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들었어. 친구 너랑은 친구 그 이상의 감정은 안 느껴진다고 그랬었거든. 오늘 지은이가 그 말 아마 전달할 것 같았는데 내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 내가. 그게 내가 방금째 나가기 전이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너가 얘기하기 전에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진이가 표현하려고 오늘 뭔가 한 거 같은데 이렇게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근데 나는 자꾸 못 알아듣는 거 같아서 계속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걔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얘기했는데 너는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해서 얘기하면서 나 지금 내가 어떻게 했냐? 오늘 못 올 것 같은데? 아... 내일 준구가 어떤 스택 할지 난 궁금하다. 태연이를 또 데이트하려고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데이트하려고 할지 나는 궁금합니다. 나는 데이트를 한다면 누구랑 할 거냐 하면 천인한테 준거 없으니까 솔직히 준구가 더 하고 싶어. 어? 갑갑갑저기? 와 뭐야? 재림 씨 미국 사람이에요? 이름이 킴일 것 같지? 그쵸. 영주권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아... 어땠어? 그냥 속마음 터놓는 얘기했어 그냥. 아 그랬어? 그리고 뭐 내 얘기도 하고 문학 얘기도 하고 쟤도 모르겠대. 모르겠대? 지은이도 좀 명확히 하고 싶었나? 뭔가 대화를 더 해보고 싶었나?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가 있었지. 근데 뭐
한평생 닭만 튀긴 사람이 마라탕 유행한다고 마라탕집 차리면은 장사가 잘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있어. 지금 우리 치킨집 폐업 직전이다. 그래서 마라탕 배워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지. 그게 뭔 소리예요? 중부가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그게 뭐 편하기만 했다 하니까 뭐 다른 거가 필요한가? 한 평생 치킨만 튀긴 사람이 마라탕 유행한다고 차리면 망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치킨 열심히 튀겼거든요. 근데 폐업 위기입니다 지금. 팔이 날리거든요 지금.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바뀌잖아. 성격까지 변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 사실은 여기는 사대사잖아요. 그리고 뭐 겹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겹치는 거 싫어해요. 근데 그건 이제 서울에 있는 김준구고 강릉의 김준구는 좀 다르지 않나, 다르지 않을까. 달라야죠 좀. 그러면 진짜로 다 걸고 뿌리집 난 양보할 거야. 30년 나는 그래가지고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막힌 말도 먹었거든요. 전략은 뭐 저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원툴이에요. 이제부터 전쟁이야. 강릉 김준구. 지은이 형 100% 줘. 그냥 지은이 100. 둘 다 100%야. 내일 정말 내일 하루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 준구 하나 바뀐 것도 신기하네. 이지은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재밌네. 지금 준구 씨가 이제 뭐 치킨이랑 마라탕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자기 연애 스타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뭔 얘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렇게 직접적이고 친구같이 대하면서 막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스타일인데 은하기는 되게 잘해주고 매너 좋게 하잖아요. 나는 나도 그렇게 할 걸. 성격의 변화를 좀 줄 걸 그랬나? 지은이가 마라가 좋다면 나도 마라 가게를 차리겠다. 이거 더더욱 키는 이제 지은 씨가 주고 있네요. 근데 그 나 자꾸 우리 태연 씨 어떻게 해? 그러니까